그치. 미안한데 나. 미안할 필요 없어. 나도 만났으니까. 나도. 야. 김도령은 너희 형부 될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이 왜 만나? 형부가 될지 제부가 될지 언니가 어떻게 알아? 제부! 제부가 될 거야. 이것들이 진짜 감히 언니 말고시! 당장 그만두지 못해! 고작 사내 하나 때문에 우리를 저버릴 셈이냐? 내일 당장 그 자를 불러 너희들의 질긴 싸움을 끝내라 해야겠구나.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세자매의 애정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라버니 이자수는 김도령을 집으로 부르는데. 내 누이들이요. 듣기론 구면이라고. 송구합니다, 대감. 대감의 누이들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내 자네를 혼내려고 부른 것이 아닐세. 자네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듣고 싶어 부른 것일세. 그것이... 과연 김도령이 선택한 여인은 누구일까? 일찍이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참으로 미안한 남자.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소녀의 마음을 받아주어서 감사할 따름이어요. 김도령이 선택한 이는 바로 첫째 일화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그래. 이루아, 네게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냐? 예, 오라버니. 드디어 오라버니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언니 일화와 같은 반지를 가진 둘째 이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김도령에게 따지러 가려던 이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대체 언니와 혼례를 올린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일단 진정을 하고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대체 이건 왜 주신 겁니까? 언니도 주고 나도 주고. 만나는 여인이라면 다 주신 겁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모두 같은 반지를 가진 자매들. 김도령과 그녀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전 세자매의 집에 불려갔었던 김도령. 필이야, 그 세 분이 잠에 이렇게 뭐래요? 재미 좀 보려고 그랬더니만 되는 일이 없구나. 아니지, 오히려 더 재미있게 됐다. 말소가, 이 원래 남녀의 연애라는 게 말이다, 아무도 몰래 비밀스럽게 해야 더 재미나는 법이거든.
아들이 와줘서 정말 고맙소. 형부가 되실 분이신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내 아까는 이런 앙자를 택했으나 사실 내가 함께하고 싶었던 이는 바로 낭자였소. 그게 정말입니까? 내 지금이라도 당장 이런 낭자를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리하면 자매들의 우애가 깨질까 그 걱정이 앞서는구려. 도련님.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한동안은 몰래 만나는 것이 어떻겠소. 내 일어낭자 정리를 하는 대로 그대 오라버니께 내 모든 진심을 말씀드리겠소. 알겠습니다. 사실 바람둥이였던 김도령. 그간 그는 세 자매를 속이며 그녀들을 모두 만나왔던 것이다. 김도령의 실체를 알고 배신감을 느낀 세 자매. 급기야 그를 고발하기에 이르는데. 대체 날 부른 연유가 뭡니까? 투자하니 네가 이들 자매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아니 몹쓸 짓이라니요. 남녀가 만나서 마음을 좀 나눈 것뿐입니다. 허! 두 번만 마음 나눴다가는 그 조선팔도 여인이란 여인들 다 휘두르고 다니겠네. 나리, 그간 이자는 혼인할 것처럼 속인 채 우리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빙자, 범죄입니다. 내가 언제 혼인 얘기를 꺼냈어? 너는 이 여인들에게 징표와도 같은 가락지를 주었다. 혼인 생각이 있지 않고서야 그럴 수는 없었을 터인데. 생각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들 중 네가 택한 신부감이 있다는 말이냐? 제가 원했던 이는? 과연 세 자매 중 김도령의 선택을 받는 건 누가 될까? 그 사랑의 승자가 잠시 후 공개된다. 김도령의 선택을 받은 이는 세 자매 중 그 누구도 아니었다. 김도령은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저놈을 패줬어야 되는 건데. 저런 놈인 줄 알았으면 책 모서리로 때려줄걸. 저 고운 얼굴을 다시는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언니, 우리 시집갈 수 있을까? 김도령한테 노란한 거 뻔히 아는데 어느 미친 것이 걷어죽었어. 누가 중매나 서주면 모를. 나 좋은 수가 떠올랐어. 둘째 이화가 생각하는 묘수란. 오라버니의 친구이자 사또인 이광정이었다. 세 자매는 관직에 앉아있는 그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인데. 근데 이번에 좋은 혼처 자리가 들어왔어 말이지. 그 자네 누이들 모두가 출가 전이니 그중 한 명을 내가 중매를 서고 싶은데. 과거 세 자매의 중매를 사려고 했었던 이광정. 그녀들은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일거수일투족 쫓아다니며 중매를 가졌다.
달고 했던 것. 이놈들! 이젠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야, 한 번만 더 내가 배우신 거라도 난 그때 엄보를 낼 것이야. 하지만 세 자매의 집착은 이광정의 중매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분노만 사는 꼴이 되었는데. 여 며칠 내 누이들이 힘들겠다 들었네. 미안하네. 내 대신 사과하지. 괜찮네. 너무 괴념치 마시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이리 잡아가실 순 없단 말입니다. 네 이놈! 죄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냐? 혼인은 일륜의 대사 이것만! 너는 네 누이 모두를 시집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러고도 네가 죄가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소인이 어찌 일륜 대사를 모르겠습니까? 다만 집안이 빈곤하고 제 누이들이 실수로 다른 사내에게 마음을 준 탓에 이들을 데려가라고 손내미는 사내가 하나도 없사옵니다. 어허! 그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야! 주변을 탐문해보니 이자의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요나리. 송구하오나, 이 고을을 지도하시는 사또나리께서 제 누이들을 거둬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설마 네 누이들을 첩실로 거두라는 것이냐? 첩실이고 정실이고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혼인을 하지 못하면 제 누이들은 이대로 죽어 송각시로 구천을 떠돌 것이 분명한 것이요. 이광정을 설득할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놀이극을 선보인 세 자매. 과연 이번에는 이광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로부터 며칠 후 세 자매의 집안에 포졸들이 들이닥치며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 대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 네, 그만하라. 알아듣게 일렀건. 이젠 하다하다 놀이극까지 벌인 것이냐? 저희들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비록 나리의 심중을 거스르긴 했으나 저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허, 뭘 잘했다고 말 대답인 것이야? 사사로운 놀이극으로 이 고을을 흔들어 놓은 너희들을 이대로 용서할 수는 없다. 이 좌수의 첫째 누이 일화, 너는 그 벌로 손좌수의 장남과 혼인하여 평생토록 지아비를 받들 것을 명한다. 둘째 이화, 너는 조창감의 차남에게 시집가 명석한 머리로 평생토록 지아비를 보필하길 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삼아, 너는 오별관 댁으로 시집가 그 고운 미모로 평생토록 지아비를 흐뭇하게 해주도록 하라. 그녀들에게 내려진 벌이란 바로 혼인이었다. 사또 이광정이 그녀들을 위해 직접 중매를 선 덕분에 험난했던 세 자매의 결혼 원정기도 비로소 끝이 나게 된다. 자매들의 놀이극이 있은 지 10일 후 마을에서는 자매들의 합동 혼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사또 이광정은 직접 그녀들을 위해 신랑감들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비단과 돈 등 결혼식 비용까지 전격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인근 지역에까지 이광정을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해졌고, 이후로
이광정이 힘을 쓰지 않아도 볼은 잘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광정은 인품이 근검하고 신중하여 여러 차례 이조판서에 제수될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총명하고 청렴한 성품은 놀이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매들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렸고 그렇게 그의 인생에 있어 또 하나의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